네,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간의 사이버 전쟁 얘기까지 나오게 된 원인은 결국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이 소니 영화사가 이 영화 더 인터뷰의 개봉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길래 북한이 해킹 공격까지 하고 결국 개봉 취소까지 하게 된 것인지 김정재 기자입니다. No, take him out. You want us to kill the leader of North Korea? Yes. 영화 더 인터뷰는 미국 방송 연출가와 진행자가 김정은을 암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담았습니다. 김정은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주인공들은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 CIA의 지령에 따라 김정은 암살 교육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주인공들이 만난 김정은은 시가를 피우며 속옷차림에 기쁨조와 방탕하게 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공들은 미국 여가수 케이티 페리의 노래를 김정은과 함께 듣고 강아지를 선물로 받으면서 그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느낍니다. 그러나 결국 할리우드 영화의 전형적인 공식에 따라 악당 김정은은 포탄 한 방의 화염 속으로 사라집니다. 북한 측 입장에선 최고 전원의 암살을 다룬 내용 자체가 문제기도 하지만 미국 문화와 여자를 좋아하는 것으로 그려진 김정은의 모습도 불편하긴 마찬가지. 또 김정은이 돌고래와 대화할 수 있다든가, 김정은은 순수한 몸이기 때문에 항문이 없다는 등의 조롱하는 대사 역시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소니 픽처스는 개봉 포기가 아니라 연기일 뿐이라면서 인터넷을 통한 영화 무료 배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김정재입니다.